해도 어떤 가수가 나오느냐가 당연하죠, 당연하죠.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음악성은 물론이고 네.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연령층을 힐링시켜줄 가수 저희가 엄선했습니다. 전 연령층. 네. 네. 드디어 네. 조용필 스님입니다. 그럼요. 제가 볼 때 전 연령층을 커버할 수 있는 가수가 네. 우리나라에 몇 안 됩니다. 몇 안 됩니다. 조용필 선배님. 네. 또 있나요? 그러게요. 이승철 씨 넣어드리는 거 어떠세요? 아, 이승철 씨 넣어드려야죠. 넣어드려야죠. 이승철 씨 넣어드리는 거예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우치한 네. 부활. 아. 부활. 부활 넣어줘야 됩니다. 부활, 부활. 근데 이건 너무 넣은 게 아니라. 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의 주인공 이득 씨입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입니다. 저희들이 예상했던 분은 아니셨네요. 네. 저는 저 이득 씨를 실물로 처음 봐요. 아하, 진짜 동안이세요. 아유, 친구예요. 동갑이. 아, 둘이. 근데 막 혈색은 엄청 차이 나네요. 혈색, 진짜 혈색이 엄청 차이 혈색은 여기 뭐 20대 혈색인데. 아, 정말 짜증나네. 아, 정말 진짜. 내가 그러면 가요계 원빈인가? 빵빵빵! 유재석 씨는? 야한 농담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. 정말 유재석 씨 때문에 입에 담치도 못하겠어. 내가 당뇨야. 이상형이 낯선 여자거든. 헐! 낯선 여자가 궁금할 뿐이지. 아,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고백해! 고백하려고! 선재시다! 삼형제가 다 서울대학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 사실 참 처음. 난 왼손잡이야. 나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외람스럽습니다만은 네. 저희가 사실 인구가 그냥 4, 5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. 훌륭한 뮤지션들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죠. 왜 하필 힐링 콘서트의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뽑았을까요? 아하. 왜 그랬을까요? 그러게요. 네. 네. 아니 저도 처음에 전화를 받고 네네. 게스트 빵 끊었냐고. 아, 네. 전문용어로 땜빵. 네. 네. 급히 필요한가. 아, 네. 한 두 달쯤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좀 땜빵이 아니죠? 네. 그래서 네. 뭐, 언제든지 긴급 투입하겠다는. 아. 갖고 이겠다는 게 낫고. 아, 보험. 킵. 땜빵이 아니에요. 언제든지 아, 갖고 있다가 어. 안 되면 넣겠다. 아. 땜빵은 전혀 달라요. 비슷한데요, 근데.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네. 아, 보험? 보험 정도? 네. 보험, 보험. 네. 이게 사실은 지금 혜진 씨가 지금 그만두시잖아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좀 약간 정권으로 치면 레임덕 기간. 지금 왜 장관을 가는데 아하. 들어가는 사람도 네. 이게 어. 지금 뭐. 아, 뽑은 그렇죠. 사람도 그냥 자리 채우고. 아니죠, 가라. 아니죠. 이런 느낌 저... 같은. 치열했어요. 저 나올 이거, 때까지 그렇죠. 그 자리가 굉장히 치열했어요. 아 진짜요? 지난주에는 수지 씨가 네, 넣으셨더라고.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그럼 남자 수지인가? 그래서 그런 급으로 네, 마지막에 빵빵빵 이렇게 치열은 뭔가 빵빵빵 네,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. 아 그럼요. 저희가 초반에는 뭐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만은 힐링 콘서트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. 무수히 많죠. 무수히 많죠. 일단은 네.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. 많아요. 그 나가수에서 이적 씨 노래만 총 9번이 불렸고요. 네네.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? 아, 그... 보통은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데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자막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냥 아니면 아, 새로운 컨셉이에요. 굳이 말하는 대로라고 얼마 전에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 때 이재석 씨 노래 예 거기 좀도 인순이 씨 노래 많은 건데 그래 그래 다금리 협회에서는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. 또 하늘을 달래다는 허각씨 노래 머리 노래는 이렇게 남의 손이 많이 넘어갔어요, 그죠? 그러게요. 그러면서 노래가 다시 재조명된 아하. 케이스들도 네. 많이 네. 있어가지고. 그러다 보면은 제작금료는 전부 다 우리 이적 씨한테로 다 이렇게. 월빵이죠. 아.
굉장히 고급스럽죠, 단어들이. 네. 몰빵. 네. 네.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살 때 네. 썼던 용어들이 몰빵이에요. 야, 몰빵. 네. 근데 보니까 먼저 광고계도 접수하시고. 자동차 광고?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광고를 네. 원빈